네, 저는 한만주라고 하고요.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해금연주자 강은일 씨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예술과는 동떨어진 이공계 쪽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. 그동안은 주변에 아는 예술가 또 예술에 대한 지식, 관심이 없던 시기에 강은일 씨를 만나서 예술로 입문하게 되고 현재까지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강은일 씨가 저의 예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문화의 쌀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술이 문화예술계의 향후에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동력을 가진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예술은 문화의 쌀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네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50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은 그 전현직 직원분들의 노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또 예술의 그 예술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 근자에 많은 좋지 않은 일들도 경험을 하셔서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아무튼 힘내시고 앞으로 우리 지속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술 생태계를 잘 만드시는 데 도움을 주시고 예술의 자율성도 잘 지켜주시는 그런 좋은 기관으로 거듭 발전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